하현우는 너무 위험해. 일부 정보는 기밀이긴 한데 단독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어. 하지만 굳이 임무로 따지면 네 말이 맞아. 다만 참가자가 많으니 하현우가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감시는 해야 해. 그리고 임대환이 보복에 나선다면 그것도 막아야 하고. 맞아. 도난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목표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래, 오케이. 잠깐, 얼떨결에 동의하긴 했는데 세 가지만은 꼭 약속해줘. 안 그러면 네가 뭐라 해도 같이 안 갈 거야. 첫째, 무조건 내 지시를 따라줘. 내가 빠지라고 하면 고집 부리지 말고 바로 빠져. 둘째, 어떤 경우라도 네 안전이 최우선이야. 정보든 황금이든 설령 내가 인질로 잡혀 협박을 당하더라도 네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해. 약속해. 호신술? 왜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좀 한가해지면 세 번째는 하현우가 있는 지점까지 늦게 도착한 사람이 오늘 낚시와 요리 담당이야. 동선으로 보면 틀림없어. 다만 동선이 너무 이상해. 주최 측에서 정비한 길을 택하지 않고 숲을 가로지르네? 멈췄다가 달렸다가 하고. 내가 몰래 부착한 위치 추적기에도 움직임이 없어. 위치 표시를 보면 우리와 꽤 가까워. 3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대로면 우리가 찾으러 가자. 난 경제과학 범죄과 소속이라 이런 야외보다는 도시에서 수행하는 임무가 많았어. 남부지방의 아열대 정글에서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긴 한데 거기에 비하면 여긴 천국이야. 근데 재미있긴 했어. 팔목이랑 목 부분 제대로 묶었어? 방충 스프레이 더 뿌려줄까?
나도 돌아와서 진짜 좋아. 너와. 쉿, 움직이지 마. 자, 눈 떠봐. 예쁘지? 그냥 갑자기 너 놀려주고 싶어서. 때리지 마. 아까 내 지시에 따르겠다고 약속한 거 기억하지? 그런 게 어딨어. 알았어. 작전 끝나면 실컷 때려. 3분이 지났는데도 위치가 그대로야. 우리가 가보자. 근처에 없어. 하연우는 이 근처에 없어. 위치 추적기가 떨어진 건 얘 때문이거든. 맞아. 방금 검색해봤는데 이건 노스타 갈매기의 깃털이야. 하연우의 단말기는 섬에 도착한 후부터 작동하지 않았어. 아마 처음부터 버렸겠지. 똑똑한 놈이야. 위치 추적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단말기와 같이 버리지 않았어. 노스타 갈매기의 추적기를 달아놓고 새를 날려보낸 거지. 언젠가 들켰겠지만 추적을 벗어날 시간을 충분히 벌었어. 물론 아니지. 방금 네가 말했던 발자국도 증거 중 하나야. 나무 주변에는 우리 발자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 하연우가 날아다닐 순 없잖아? 그리고 하연우의 동선이 이상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 하연우가 아니라 노스타 갈매기가 움직여서 그랬던 거야. 여기로 날아오고 나서 위치 추적기가 떨어진 거지. 새가 처음 날기 시작한 곳부터 찾아야겠지. 노스타 갈매기는 경계심이 강해 잡기 어렵대. 먹이를 먹을 때만 경계를 조금 늦춘다고 하지. 그때가 포획의 적기야. 노스타 갈매기의 서식지와 하연우의 동선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어. 단말기도 거기 있고. 어쩌면 그곳에서 하연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발자국 같은 거. 그러면 위치 추적기가 없어도 하연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자신 있어. 아직은 그럴 필요 없어. 네 말대로 평범한 사람의 보행 속도로는 한 시간 동안 그리 멀리 가진 못해. 섬의 지형이 복잡해서 속도도 안 날 거야. 멤버들의 위치를 보니 하연우를 추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지금 하연우를 놓쳤다고 알리면 계획만 틀어질 거야.
섬에 오기 전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통신기기를 제출했지. 하연우가 단말기를 버렸으니 이론적으로는 최현이나 전동이와 연락을 취할 방법을 바로 찾긴 힘들 거야. 하지만 전동이는 이 이벤트 주최 측이자 스폰서라서 그가 미리 손을 써뒀는지는. 도난품과 관련이 있어. 가자. 노스타 갈매기 서식지에서 하연우의 흔적을 찾아야지. 거기서도 찾지 못하면 그땐 하연우를 놓친 사실을 다른 멤버들에게 알려야 돼. 하연우의 신장은 173cm, 몸무게는 62kg이야. 신발 사이즈는 270이지. 이 수치들을 조합해보면 찾을 수 있어. 겹치는 발자국은 나한테 맡기고 명확한 발자국은 네가 맡아. 작전 시작이야, 왓슨. 이곳을 지나간 보물헌터는 대부분 여성인 것 같아. 신발 사이즈, 보폭, 신장, 몸무게 등으로 판단했을 때 하연우 특징에 맞는 발자국은 두 개뿐이야. 내가 찾은 발자국은 단체로 움직였어. 발자국 방향으로 보면 목적지는 근처 캠프일 가능성이 높아. 하연우는 보물을 찾으려고 온 게 아니야. 주최 측의 상금이 탐났겠지만 막 풀려난 수감자가 뉴스에 나오고 싶진 않겠지. 게다가 그의 가석방이 합법적이냐는 의문도 있고.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어. 무리를 따라간 발자국을 추적할 때도 조심해야 해. 넌 발자국을 따라가. 캠프에 도착해서 하연우의 흔적을 찾지 못하더라도 추적을 강행하면 안 돼. 우리가 하연우를 추적하는 목적은 도난품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거야. 만약 그를 잡는 게 목적이었다면 크루즈 안에서 잡았겠지. 하연우가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한 우리는 추적에 집중해야 돼. 스태프들에게 부탁해서 단말기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그를 붙잡아두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그가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안요원에게 부탁해서 잡아두고. 하연우와의 직접적인 대면은 무조건 피해. 그럼
아가씨, 사람을 찾고 있나요? 키 173cm 정도 된 남자를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기본적인 룰도 모르시나요? 이봐요, 나보고 가격을 물으라니 기본이 안 되어 있네. 성의가 없으니 그냥 없던 일로 하죠. 아, 이봐요. 잠시만요. 그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수고비로 이벤트 코인 10개는 받아야죠. 당신이 찾는 사람은 캠프 출구 서쪽에 있는 숲으로 갔어요. 그는 그쪽에 보물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있다며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이봐요. 내가 데려다 줄까요? 코인 10개만 더 주면 길을 안내해 줄게요. 이봐요.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정말 필요 없어요? 여자 혼자서 섬을 돌아다니는 건 위험할 텐데. 그럼 빨리 출발해요. 이러다가 그 사람을 놓칠 수도 있어요. 조금 전까지 인색하게 굴더니 왜 갑자기 이러시죠? 움직이지 마! 뭐 하는 거야? 손에 든 거 뭐야? 흉기? 아가씨가 용감하네. 내 뒤통수를 치려고. 어? 너 뭐 하는 거야? 너! 이거 놓으라고! 안 다쳤어? 변장? 변장이라니 무슨 헛소리야! 이거 놔! 아니야, 이 사람은 하연우가 아니야.
사실이에요. 캠프를 떠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코인 10개를 주면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떠난 방향만 알려주라고 했어요. 쉽게 코인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날 미끼로 이용한 거였어. 능력도 안 되는 게 양쪽을 다 뜯어먹으려 하다니. 코인 어디 있어? 내놔. 그렇게 말하지 마. 경계심이 높은 건 좋은 거야. 설령 오해가 생기더라도 네가 다치는 것보단 나. 시간 없으니까 바로 가자. 10년 전 하연우의 구조 요청에 섬으로 출동했던 A국 경찰은 노스타 섬을 샅샅이 수색했어. 지난 10년 동안 A국은 도난품을 찾으려고 여러 차례 수색팀을 파견했지만 늘 허탕쳤지. 도난품이 아직 섬에 있다면 물속이나 동굴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하연우가 신분을 바꾸고 단말기까지 파손시키며 섬에 온 건 그걸 찾기 위해서겠지. 그래서 그의 동선은 강이나 바다, 동굴이 목표일 가능성이 커. 스태프들은 잠수용 호흡기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지 물어본 참가자가 있다고 했어. 주최 측은 수중에는 단서가 없어서 그런 부품은 없댔어. 하연우의 사진을 스태프들에게 보여줬더니 호흡기에 대해 물어본 사람이 맞대. 너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전동이가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는데? 이벤트 기획자이자 보물찾기 행사를 주최한 그가 왜 수중에 단서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누군가 우연히 발견해 물건을 가져갈까봐 두려웠겠지. 전동이는 하연우의 공범이 아니더라도 도난품의 행방을 알고 있을 거야. 하연우는 너를 유인하고 공격하려 했지. 위치를 보면 임대환도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내 생각엔 하연우는 여차하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어. 장물을 찾는 데 불리하겠지만 그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난 아직 실패해 본 적이 없거든. 쉿, 조용. 바로 앞에 있어. 저거 하연우가 아니라 가짜야. 배낭이 여기에 있으니까 아마 근처에서 매복 중일 거야. 함정을 설치한 목적은 널 유인하고 기습하기 위해서겠지. 실제로 이 섬에 온 여성 보물헌터들은 대부분 격투기 고수라 너를 얕보진 못했을 거야. 그 정도 실력이면 난 에이스 요원이라 불릴 자격 없지. 어디 보자.
어디에 숨어 있으려나? 10년 전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라고 해도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네. 매복 실력은 형편없어. 찾았다. 됐다. 끝났어.